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천양희 시인의 현대시 마음의 수수밭입니다. 마음과 수수밭은 어떤 관계일까요?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체념해 버리면 어떠한 것도 할수 없습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산길 오르면 밝은 마음을 얻는 과정. 자, 천냥이 마음의 수수밭 해설. 문태준 시인의 이야기로 대신합니다. 이 시는 쉬지 않는 마음을 수수밭의 일렁임에 빗대었습니다.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이 시는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만난 수수밭이 시 창작의 모티프 동기죠.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떠난 여행길에서 살아 돌아온 마음으로 쓴 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람결에 서럽게 서걱이는 수수밭에 앉아 통곡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8년 만에 이 절창의 시는 태어났습니다. 시인은 암처럼 깊어진 삶의 그림자를 끌고 보리밭과 수수밭과 계곡 초입에 있어서 절을 지나 산을 올라왔을 것입니다. 속빈 고사목을 두들겨 쪼는 까막딱따구리도 도중에서 만나면서 절벽에 홀로 섰을 때산 아래 쪽에서 아직도 쪼그리고 앉아 수수밭처럼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멀찍이서 보았을 것입니다. 비로소 고통마저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고통과 안온과 증오와 자애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화음의 세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속하고 용렬한 세상과 불화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극한 아픔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우리 국어 1등급 맞은 사례 이래가 소개하는 거 많은데요. 그 학생들은 굉장히 내공이 깊은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 따라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내면의 화자가 산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산을 오르기도 하면서 자신의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평온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화자의 내면의 모습을 수수밭에 비유하여 공간화하고 있습니다. 수수밭에 비유하는 마음은 잘안 보이잖아요.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형상화입니다. 상승 이미지와 화자를 일깨우는 다양한 대상을 활용하여 내면 의식의 변화와 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노인님 몇장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 가는 길 한쪽도 볼수 없다. 논두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의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을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정신이 분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또 수수밭을 지나죠. 자, 무인님 몇쌍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자, 수수밭은 바로 화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공간인데, 즐거운 그런 수수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둡고 괴로운 모습이고요. 뒤란은 뒤뜰입니다. 자, 저녁만큼 저문 것. 아침이라면 좀 밝고 긍정적이잖아요. 저녁만큼 저문 것이니까 여기 또 있다. 그 수수밭이 저녁만큼 저물었다 했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저물었다. 그 혼란스러운 화자의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설상가상이죠. 눈이 왔는데 서리까지 내리면 훨씬 더 춥잖아요. 개밥바라기 별. 개밥바라기 별은 해가 진 초저녁에 뜨는 별입니다. 금성입니다. 금성. 개밥바라기 별이 뜨니까 이때는 시간적 배경은 초저녁이죠.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고요.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자, 땅을 내려다보고 있죠. 하강적 이미지의 시효입니다. 땅을 들여다보니까 하늘에서 땅을 보는 것은 땅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죠. 자, 이거는 자신을 돌아본다는 어떤 성찰의 자세와 연결됩니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한 쪽도 볼수 없다. 자, 세상을 내려놓고는 삶을 체념해 버린다면 이런 뜻이고요. 길한 쪽도 볼수 없다는 것은 길도 볼수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할수 없다. 그 개밥바라기 별이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데 나도 그처럼 생찰해 보니까 삶을 체념해 버리면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논두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리밭이 있는데, 이 보리밭은 그냥 파란 보리가 펴 있는 보리밭인데, 옛날에 보리고개 가는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수확하잖아요. 살을 수확하고 먹고 이래 먹다 보면은 겨울이 지나면은 보리가 필 무렵쯤에는 살이 다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죠. 그게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은 힘들었죠. 보리밭을 통해서 보릿고개를 연상했죠. 그리고 보리밭을 통해 연상한 것으로 화자의 힘겨운 삶을 보여줍니다. 삶이 그렇게 힘들었다. 보리밭을 지나면서 내 힘든 삶이 떠올랐다. 이런 뜻이죠. 어수선하고 어두운 내면의 모습과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자, 앞행의 구절이 다음 행에 걸치는 행간걸침으로 긴장감을 얻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줄에 써도 될 것을 두 줄로 나누어 썼다는 뜻이죠.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이게 바로 행간걸침이죠. 바람이 나를 때리잖아요. 이게 화자를 독촉하는 존재, 빨리 가라 이런 거죠. 절골의 그림자는 절이 있는 골짜기의 그림자니까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뜻합니다. 암처럼 깊다. 그 절골의 그림자가 정말 깊다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 이런 뜻이죠. 직유법이고요. 몇 번의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자, 그림자, 머리를 흔드는 것은 빨리, 그래서 내가 지금 뭡니까? 절골짜기에서 빨리 산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들이고요. 산 속의 산은 산 아래 산 위의 산과 더불어 나를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산 속의 산도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 그죠? 산 위의 산을 본다. 자, 산 위의 산은 역시 나를 가로막고 있죠. 산을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자, 산을 올려다 보아야 행간걸침이다. 그죠? 자, 화자가 깨달은 것은 세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내려놓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때 산을 올려다보는 것은 뭡니까?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 앞에 하강적 이미지시여 개밥빨아귀별이 내려다봤는데 이거는 올려다보는 것이니까 상승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그리고 올려다보니까 하늘이 있는 자리. 이건 하늘의 자리는 아마 화자가 새롭게 지향하는 공간이 되겠죠. 화자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다. 그죠? 싱싱하게 푸르다. 그 부정적 어둠의 상태에서 밝음의 긍정적 이미지로 지금 전환되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깨달음입니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푸른 것들. 아까는 바람이 등짝을 밀었는데, 이제 푸른 것들은 화자의 의지를 깨우는 대상, 긍정적 시효죠. 올라가라고 툭 칩니다.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이 솔바람은 긍정적이죠. 화자의 의지를 깨우는 대상, 긍정적 시효, 푸른 것들, 솔바람 다 그렇습니다.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내 막막함은 답답한 화자의 내면이죠. 어두운 상태도 올라간다. 번쩍 제 정신이 든다. 깨달았다는 거죠.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자, 목탁새는 목탁 소리인데요. 목탁의 역할이 사람을 일깨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목탁새, 내 속의 목탁새들은 이런 새들은 바로 화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각성, 내 화자의 내면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 수 없다. 없는 것을 만들 수 없죠.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에요. 전부 행간 걸칩니다. 그죠? 자, 힘든 산 옆구리, 힘든 산을 걸어 절벽을 오르니 힘든 길을 걸어가니 천불산. 이건 바로 화자의 고뇌가 해소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천불산이 있더라. 천불산 1,000명의 깨달은 이가 있는 산이다. 천분의 부처가 있는 산이라는 뜻이죠.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가 부처가 된다. 이런 뜻이죠.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는 존재잖아요. 내가 바로 부처다. 우리 이제 기독교의 하느님과 부처님이 다른 것이 기독교의 하느님은 내만 유일하다. 이건데 그 불교의 부처님은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생각합니다. 용어는 뭐냐면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앉았다는 내가 천불산 속에 있는데 천불산이 내 몸속에 들어앉아 있다. 그 주객이 바뀌었죠. 이런 걸 되게 주객 전도된 표현이라 합니다.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수수밭은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공간인데요. 아까는 어둡고 뭐 혼탁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하고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이제 고난이 극복되었다. 자, 깨달음을 통해 얻은 마음의 평안. 자, 여러분들, 우리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성찰적이고 또 구도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성찰적은 살펴본다는 뜻이고요. 구도적은 진리를 구한다는 뜻이고, 감각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제는 삶에 대한 깨달음과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뭐 쉽지 않지만 우리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이런 길에 가는 것 같습니다. 혼란한 마음의 정화와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 특징은 자연물인 수수밭에 마음을 비유하여 혼란스러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상승 이미지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 변화와 깨달음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행의 끝 구절이 다음 행에 걸치는 인간 걸침으로 긴장감을 얻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또 대조적 시어, 긍정 부정의 대조적 시어로 주제를 형성하고 있고요. 자, 활동 학위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